오늘의 주민 탐험은 유튜브입니다. 1, 2, 3. 1, 2, 3. 취미 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탐험 대상 공식이고요. 오늘의 취미 탐험은 저글링입니다. 저글링 응용 기술을 쭉 배우고 있는데요. 오늘 배울 기술은 바로 하나 둘 하나. 이것입니다. 이 기술의 이름은 바로 테니스인데요. 테니스! 테니스! 이 기술이 왜 테니스라고 부르냐면은 마치 이 테니스 공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의 기술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불리고 있고요.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. 테니스! 네. 혹시 테니스가 안 보이셨다고요? 다시 한번 잘 보세요. 중간에 네트가 있고요. 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자, 테니스 같지 않았나요? 예전부터 우리 탐험 대원 중에 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 대원이 있었어요.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요. 그래서 바로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리버스 캐스케이드와 하프 샤워를 먼저 배우면 이 기술이 좀 더 쉽거든요. 그래서 세 번째 응용 기술 시간에 네, 알려드리게 됐습니다. 이 기술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잘 보시면 이 연두색 공은 왔다 갔다 하는 테니스 공의 역할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공과 빨간색 공은 가운데 네트가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실게요.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은 가운데서 네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어렵지 않죠? 자, 일단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요. 자, 1번 공, 2번 공입니다. 1번 공이 안쪽으로 올라갈 때 2번 공은 바깥쪽으로 높게 왔다 갔다 합니다. 잘 보세요. 1번, 2번, 다시 1번, 2번,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에 1번을 놓고 이쪽 2번을 놓고요. 하나, 둘, 다시 하나, 둘, 한 번 더요. 하나, 둘. 이게 잘 되시면은 좌우 교대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. 이쪽 1번, 하나, 둘. 이제는 이쪽 1번이죠. 하나, 둘. 한 번 더, 하나, 둘. 쉬지 않고, 하나, 둘. 이렇게 하나는 낮게, 하나는 높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되시면 이제는 공 3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운데 2개는 계속 교차를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하나의 공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됩니다. 잘 보세요. 하나, 둘, 바깥. 하나, 둘, 바깥. 하나, 둘, 바깥. 하나, 둘, 바깥. 이 모양은 굉장히 쉬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언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. 이 타이밍을 정확히 박자로 알려드릴게요. 자, 공을 잡을 때 테니스 공 역할을 할 녀석은 이 공 뒤에다가 놔서 3번 공이라고 합니다. 보통 우리가 기본 캐스케이드를 할 때도 3번 공이 여기죠. 1, 2, 3 이렇게 말이죠. 그래서 이제는 1, 2, 3 할 때 안쪽이 아니고요. 바깥쪽으로 가는 거예요. 잘 보세요. 1, 2, 3. 다시 한번요. 1, 2, 3. 어렵지 않죠? 이거를 연속으로 갈 건데요. 이제 손 바꿔서 이쪽 1번입니다. 1, 2, 3. 다시 한번. 1, 2, 3. 이제 이거를 연속으로 갑니다. 잘 들어보세요. 1, 2, 3. 1, 2, 3. 1, 2, 3. 3 할 때마다 바깥으로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1, 2, 3. 1, 2, 3. 1, 2, 3. 자, 이렇게 테니스라는 기술이 완성이 됐습니다.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기본 캐스케이드를 하다가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. 이렇게 말이죠. 하나, 둘, 셋, 넷, 쫙. 하나, 둘, 짝. 하나, 둘, 짝. 하나, 둘, 짝. 자, 어렵지 않죠? 네. 자, 일단 이 테니스란 기술을 잘 익히시면 저글링 공의 타이밍을 굉장히 예민하게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. 다른 응용 기술을 배울 때도 잘 활용할 수 있겠죠. 자, 한번 해보시고요. 잘 안 되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앞으로 알려드릴 기술이 많이 있으니까 저글링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잊지 말고 누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 좀 어떠셨나요? 느낌 있게 만들려고 좀 다른 기법을 사용했는데 나쁘지 않으면 앞으로도 좀 연구해서 더 이쁜 영상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취미 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. 또 볼게요. 바이바이. Thank you.
Thank you.